나루토 멀티리그 시즌3 제1회 1부 리그 4강전 매치입니다. 지로니가 렌지님의 경기지요. 아, 2부 리그에서 드디어 2부 리그를 드디어 지배하고 올라왔습니다. 지로 1부 리그에서 4강전 이제 결승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진짜 순간에 놓여 있는데 아시아의 세계 랭킹 2위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되겠지요. 렌지 거의 뭐 역전의 용사입니다. 뭐 우승의 경험도 4번 중에 3번이나 있고요. 그 정도로 강한 매치이기 때문에 4강전 절대 쉽지 않겠습니다. 웬만하면 유저들도 뭐 진짜 전적 인증하면서 게임하는데 굉장히 분위기가 지금 정말 지금 분위기가 정말 지금 정말 사뭇 이때가 다릅니다. 정말 진지한 그런 경기예요. 자, 레디 해주시면 경기 가겠습니다. 자, 어허, 야, 근데 렌지님은 일본어를 쓰네. 이분이 약간 덕력이 상당하신 것 같아. 자, 나가토의 서버 토로는 미나토를 골라주셨고요. 나가토의 미나토, 나가토의 미나토는 렌지님입니다. 자, 지로님은 나루토의 사스케, 둘 다 라스트 나루토와 라스트 사스케죠. 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보고 싶네요. 어떻게 흘러갈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맵이 맵 선정이 오졌네요. 자, 일단은 초반 분위기는 지금 렌지님이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요. 야, 지금 지로님 바꿔치기 한번 빼려고 지금 완벽하게 지금 몰아치기 들어가는데, 근데 렌지님도 지금 출혈이 커야 바꿔치기 많이 지금 썼습니다. 자, 공중대, 야, 지로! 야, 지금 순간적으로 폭발적으로 지금 오고 있어요. 자, 계속 가고 있는데요. 자, 렌지. 아, 카운터! 야, 자신이 때리다가 상대가 바꿔치기 쓰겠지. 그럼 이길 테니까 그걸 유도한 다음에 바꿔치기 뺀 다음에 카운터로 쳐내는 렌지 좋아요. 아, 그러나 지금은 흐름을 바꾸기에는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려워 보이는데요. 자, 여기서 레이저포 쏘는 거 저 뒤에 나선한 있죠. 가득 깨졌고요. 오예! 와, 빠져나오는 지로. 자, 운이 좋았고요. 지금은 타이밍 좋았어요. 지금 조금만 지금 빨랐어도 지금 들어가는 부분이었어요. 자, 공중 때려주고요. 렌지 빠져나옵니다. 자, 미나토로 바꾸는 렌지. 일단은 사스케, 나선한 좋고요. 이건 못 봤어요, 렌지님이. 야, 상당히 밀리는데요, 렌지님이. 느낌상으로나 게임상으로나. 이거 이렇게까지 밀릴 거라 생각하지 못했는데 정말 잘해주고 있습니다, 지로. 아주 지금 잘해주고 있어요, 지로. 나선한 좋습니다. 와, 지금 이거 죽일 생각이에요, 지로. 이거는 가만히 냅둘 생각이에요. 완벽하게 죽일 생각이에요. 카운터 가득 깨고요. 오예. 와, 완전히 모든 수를 다 알고 있어요 지금. 너 정도는 일단 그냥 간다. 야, 이거 렌지님이, 제가 볼 때 지로님 못 막으면 오늘 막을 자가 없는데. 미리 보는 결승전이다, 그런 얘기 지금. 나선아 나옵니다. 렌지. 와, 렌지가 어디 가서 진짜. 와, 번지 당할 만한 선수가 아닌데 지금. 와, 이 와중에 지금 반격 가는데도 나선아 지금. 와, 진짜. 와, 이거는 정말 상대가 안 되네요, 게임이. 그냥 상대가 안 되는 느낌입니다, 진짜로. 자, 바꿔치기 없고요. 아, 이거 한번 맞추는 거 좋은데 지금. 이건 뭐 계속 가야 돼, 계속. 아, 카운터 한번 노려봤는데 각성 갔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렌징이 바꿔치기 차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막아주고. 아, 못 막았어. 와, 지금 많이 지금 긴장한 모습도 지금 보이고 있고 살짝 저거까지 좀 신경쓰기 어렵죠. 와,
그냥 뭐 완전히 휘저버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로님이 3전 2선승제, 4강전도 3전 2선승제인데요. 첫 번째 경기 가지고 왔어요. 1대0으로 앞서 나갑니다. 지금 뭐 노잼님이 막을 것인가, 영규님이 만약 2루카 써서 지로님 막는다 그러면 싸대기를 때려야 돼. 2루, 그건 양심이 없는 겁니다 진짜로. 싸대기를 영규님이 아니라 영규님 풀스를 때린다고요. 오해하지 마시고. 아 진짜 이거를 막으려면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렌지님이 막을 만한 유일한 분인데 글쎄요 정말 쉽지 않아 보입니다. 투싼 오너님 별풍선 6개 감사합니다. 자 레디해 주시면 두 번째 경기 가겠습니다. 자 현재 픽하고 있고요 렌지. 아 뭐 정해졌던 캐릭터 고를까, 뭐 지금 캐릭터 골라볼까, 뭐 2페이지 뭐 3페이지 넘어가고 난리 났네 지금. 아 스킬을 지금 두 번이나 바꿨어요. 스킬을 두 번이나 원래 했다가 원래 골랐다가 또 바꿨어 지금. 약간 지금 생각이 많아 보이죠. 자 픽했고 아 실력전. 야 같은. 자 지로님은 마다라의 오비토, 자 렌지님은 마다라의 페인입니다. 물론 근데 실력전이라 보긴 좀 어려운게 리더 체인지가 있기 때문에 실력전이라 보긴 좀 어렵죠. 모든 상황이 같지 않기 때문에. 와 마다라는 근데 진짜 구별하기 정말 힘드네. 어디가 다른건지 모르겠네. 빨강색이 조금 진하네요. 자 2피가 렌지, 1피가 지로님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렌지님 역시나 바꿔치기가 다 떨어졌고요 신나게 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가드가 얼마 이제 남지도 않았어요. 카운터 좋고요. 그러나 렌지 자 카운터를 때립니다. 바꿔치기 한번 채웠고요. 아 잘못 봤다 내가 마다라를. 아 렌지님이 막고 있었네. 미안합니다 렌지님 두 번 죽여서 캐릭터 똑같아서. 자 카운터 좋고요 지로. 자 그렇죠 페인 들어가야 돼요. 페인 들어가야 돼요 렌지. 페인 들어가야 돼요. 페인 되면 안 돼요. 페인 들어가야 돼요. 아 바꿔치기 하나 있는데 그쵸. 아 그 좋아요 한번 남았습니다. 여기서 리더 체인지 이어주면서 공중까지 장악하는 렌지. 다시 한번 지상으로 연계해주고 일부러 공중에서 다 안 때렸어요. 형 딱 더 세게 들어가려고. 자 공중 때려주는 지로. 자 좋습니다 지로. 아 그러나 렌지님 언제 또 이렇게 체력이 많이 달았나요. 너무 쉽지. 아 렌지 마지막 바꿔치기 쓸 수밖에 없는데 그걸 알고 또 따라가네요. 와 정말 무섭습니다 지금. 정말 무서운 경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지로. 야 저는 진짜 이렇게 최근에 렌지라는 선수가 이렇게 발린다는 경기를 거의 처음 본 것 같네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아 이러면 또 일방적이 아니죠. 좋아요 렌지 좋아요 렌지 좋아. 렌지 좋아요 렌지 왔어요. 자 지금부터 체력관리하고. 자 렌지 왔어 렌지 왔어. 약간 색깔이 빨강색이 조금 더 짙은 약간 짙은 자주색이 자주색 한 15% 들어간 색깔이 렌지님이고 약간 밝은 톤의 빨강색이 지로님입니다. 마다라 보실 때 신라 천적 들어가지 않았고요. 공중 때려주는 렌지. 자 야 렌지
아 그러나 뭐 좀 따라가네요. 자 페인으로 바꿨는데 렌즈 자 공 좀 때리고요. 지로 자 렌즈 다시 한번 지상에서 어우 야 그러나 또 이걸 이어가는 리더 체인지하는 사이에 오비토로 와 너무 컸네요. 이건 너무 컸다 지금. 어 너무 컸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고요 지금. 야 마다랑 화두까지 빨리 이건 진짜 뭐 벽에 맞았나요? 이거 빨렸으면 안 됐는데 이거 진짜. 아 신라 전적 들어가지도 않았고요.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자 마다랑 나와보는데 아 렌지 어 아 무너지네요. 와 진짜 대단합니다. 자 오늘 1부 리그의 결승 첫 번째 진주자입니다. 지로입니다. 아 진짜 어 정말 이렇게 결승 가면 그냥 우승한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 오늘 앞바뀐 게 없기 때문에 아 오늘 지로의 우승이 상당히 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도 어, 렌지님께도 박수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아 정말 너무 멘탈 진짜 너무 일방적으로 그런 모습도 좀 있었는데 어 그러나 또 강한 무리입니다. 지금 보면은 정말 어 한 선수는 강하고 한 선수는 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그만큼 또 좋은 경기를 오늘 또 지론이 보여줬고 렌진도 충분히 또 충분히 이상이죠. 그런 강한 유저기 때문에 또 이제 다음 리그에서 또 좋은 모습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렌진께도 박수 한번 부탁드리고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노잼님과 영규님의 경기로 가야 되겠는데요. 지금 이제 지로를 막을 자는 노잼 아니면은 영균입니다. 어 진짜 둘 다 닉네임 해야 돼. 개 노잼으로 가서 이기던가 어 진짜 뭐 진짜 정말 완벽하게 뭐 야비 하나 찾아 이기던가 영균스럽게 이기던가 둘 중 하나입니다 진짜. 어 이제는 영균스럽다라는 단어가 나루토 멀티리그에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확실한 플레이 스타일이 있거든요. 가끔 가다 보면은 아까 보니까 채팅에 이런 얘기 있더라고. 영규님이 이길 것 같다고. 정말 진짜 어 제 기준에서 오지랖이 넓어도 너무 넓다 이런 얘기 드는데 어 하지만 그만큼 여러분들이 희망을 거는 이유가 있겠죠. 영규님한테 그런 플레이 스타일이라는 게 있는 거죠. 자 노잼님과 영규님의 경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